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러나,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뜻에는 나쁜 반응을 한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National Geographic에 나오는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잘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잎사귀를 먹으러 와서 먹고 나면 어떡한다고요?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서 무엇을 찾아요? 숯을 찾아. 그래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고 하는데, 원숭이들이 숯 먹는 경우가 없는데, 꼭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예. 네. 숯을 먹어요. 그 숯이라는 것은, 흡착력이 강해서, 무슨,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간장을 담으면 그게 뭘 넣어요? 숯 넣어요. 뭐냐면, 그 간장이 그 곰팡이 국물 안에요. 그렇죠? 메주를 만들어서 띄어가지고 곰팡이를 자라게 해가지고 현재 그 메주 콩을 누가 다 먹어쳐요? 곰팡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곰팡이들을 소금물에 우려내는 것이 이제 간장 안에요. 본래 간장이라는 그런 것. 그뭐 간장은 곰팡이 소금 국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그게 참 나쁜 걸 먹죠. 그런데 이제 곰팡이에서 곰팡이는 이 독소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곰팡이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독소가 뭐예요? 항생물질이야. 페니실린 뭐 마이신, 이, 맨 뒤에 IN이랑 붙으면 되게 다 곰팡이. 예, 그렇지. 실린, 마이신, 이렇게 되면 다 곰팡이가 생산해내는 독소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그 독소하고 만나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테리아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죽이는 물질이라 그래서 항생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 단지에다가 숯을 넣으면 많은 독소들이 제거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그 수치 탄소고 탄소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흡착력이 강해서 독소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원숭이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에, 잎사귀만 먹고 나면 그 숯을 먹는 거 보면, 과학자들 생각에, 아하, 이 잎사귀가 먹한바예요.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독이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들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현상을 본능적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본능. 그럼 본능이 당체 뭐예요? 본능이. 그냥 본능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으면 답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바보야. 그럼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 본능은 뭐냐 이거지. 어떻게 원숭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본능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능, 응? 본능. 우리는 자꾸 무슨 본능 그러면 뭐 성적 본능, 뭐, 음식 먹는 본능,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이 자연계를 잘 공부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본능입니다. 네. 즉, 이 생명체는 실제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다 해요. 뭐 배운 거 아니야. 그렇죠? 본능. 본능. 본능이 뭘까? 네? 이게 능자예요? 네? 맞아요? 어쩌다 보니 소발의 지잡기로 맞았네. 저는 미국 가서 오래 살아서 한자를 다 잊어버렸어. 본능. 본능이라. 본능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본래 능력이다. 본래의 능력이다. 그럼 그 본래의 능력이 왜 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몸에 병이 걸리면, 여러분 몸에 있는 병이 낫는 것은 본능적으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회복시키려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한다. 그게 바로 유전자에 입력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어요. 내가 먹으려고 뭐 계획 안 해도, 예, 네, 먹어줘요. 자, 봅시다, 또.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즉, 내가 살라고 하는 능력이야.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죽으려는 본능은 그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살라는 본능이 하나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질되어서 파괴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애기들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 네 살짜리 술 먹이면 울어. 오라 안 오라. 술이 한 방울이라 들어가면 고통을 느껴요. 네. 왜? 술이란 것이 들어가면 나를 죽이니까,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싫어하게 돼 있어. 그 인간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향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명 본능을 자꾸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 그러다가 보니 이 생명 본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그 생명 본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산밑에 가서 이 숯을 찾으러 가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먹어.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 거북이 새끼들. 예? 어미 거북이가 여기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자기 고향으로 또 갔어. 네. 고향은 오키나와야. 여기는 고암이야. 엄마가 왜 여기를 왔어요? 왜 여기를 와서 알을 낳아? 본능적으로 여기 와. 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어미 거북이가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다는 걸 알까? 몰라요. 모르는데 이리로 와서 낳는다고. 그러니까 본능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본래 능력인데. 그리고 엄마는 이 알을 낳아놓고 어디로 돌아가? 오키나와로 돌아가. 돌아가. 내비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가냐, 이거야. 우리 사람도 내비 없으면 못 가요. 항해하는 것도 뭐예요? 나침반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과학자들도, 아, 거북이 뇌 보니까, 그, 자석을, 자력을 가진 어떤 입자들이 있더라. 그건 맞아요. 그런 거 있어. 아무리 있어도, 거북이들이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그런 걸 배워서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옛날에 나침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별 보고 갔다고. 그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얘들은 그런 거 없이.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이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간다는 거? 바다로 가. 저것들이 바다가 어딘지 알아 몰라. 바다 생전 가본 일도 없어. 근데 일제히 바다로 가는 거야. 본능적이야. 여러분의 암 낳는 거 본능적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꼭 무슨 누가 치료해 줘야 낳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왜 암 낳는 게 본능이냐? 자, 보세요. 자, 암세포 이런 게 생기면 여러분이 이 동글동글한 하얀 T세포들을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들을 여러분이 암세포 쪽으로 보내요. 아니야,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능의 실체를 밝혀야 돼. 그래가지고 암세포 주위에 딱 포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정작 환자인 나 본인은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거는 무선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응.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T세포 속에 T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탁 켜져. 무선적으로 켜져? 본능적으로 켜져요. 여러분이 키고 끌 재주가 없다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켜져. 켜지면 이렇게 돼. 그렇죠? 아까 꺼졌던 유전자가 여기서 쫙 켜지면 쫙 동글동글 작던 T세포 이렇게 길쭉엽적 해지면서 이 켜진 유전자로부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네, 본래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게. 본능적으로 일어. 이거를 지금 의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야. 뭐,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래서, 아, 저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이 본능은 생명을 위한 본능이요? 사망을 위한 본능이요? 생명을 위한 본능. 이,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치유하려는, 예. 네. 그러한 현상. 그게 본능적 현상이에요. 아. 자.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이요법 하는 데는 따로 있고 뉴스타트는 본능요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본능이 어떻게 해서 이 본능, 소위 치유본능, 자연치유본능, 이 본능적 치유현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다. 알겠죠? 자. 애들 쌍둥이 같은데. 쌍둥이도 또, 이 풀텀, 만삭으로 태어나지 않고, 너무 빨리 태어났어. 그래서 얘는 호흡도 인공적으로 시켜. 자, 왜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이러고 있을까? 얘들은 뭐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미국에서 이런 치료법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런 치료법을 캉가루 엄마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캉가루는 아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니까. 왜 이런 요법이 생긴 줄 아세요? 아, 인큐베이터가 더 좋지. 마이애미 의과대학, 그 얘기도 제가 해드렸지만은, 이 요법이 생긴 원인이 참 웃깁니다. 콜롬비아에서 시작했어요. 그 남미의 콜롬비아. 마약 수출 국가로 아주 그냥, 참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거기에 이제, 뭐, 마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티네이저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또 뭐, 거기다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이러니까 자꾸, 조산을 많이 하게 돼. 조산 아들이 많아지니까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 콜롬비아 국립, 의과대학에 이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인큐베이터를 더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테이션 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들이 다 인큐베이터에 계속 있지 못하고 인큐베이터가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뭐 4시간 있다가 뭐뭐또 1시간은 또 엄마가 와서 봐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돈 많은 특권층들은 또 뭐예요? 엄마 안 오고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24시간.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엄마가 안고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특권층, 부유층 애기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모성애가 발생해. 그렇죠, 모성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랑의 힘, 이란 것에 대한 감이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인큐베이터의 중요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적으로 무엇과 뭐를 조절해 주는 기능? 체온과 습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 그래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에서 히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높여주면 아기 체온이 유지되고 또 아기 체온이 정상화되면 또 인큐베이터 히터가 꺼지고 그래서 자동 조절되고 기계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되는가? 엄마 체온은 정상적으로는 일정합니다. 아시겠죠? 36.5도예요. 그런데 아기 이 조산아들의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유지 못해요. 그러다가 체온 조절이 떨어지면 아기 체온은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체온이란 건더 높아도 면역력이 약화되고, 더 낮아도 면역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 사우나니 뭐 온열 치료니 이런 그거 다 대학병원에서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학설이 나왔다가 다 이제 사장돼 버렸어.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다 한물간 거라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효력이 있다면 저도 이 기계 한대 사놓고 치료 한 번씩 하면 10만 원 얼마나 좋아. 면역력을 증강시키서 미스터 주사 한 방씩 놔주고 10만 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그게 다 밝혀졌어. 그래도 왜 사람들이 하는지 난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또 거기에 이러고 그런 거 찾는 것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 본능을 추구해야 된다고, 본능을. 자, 그러면, 아기들의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아기들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엄마 체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아기들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 올라가야 되듯이. 올라갈까? 엄마 체온이 올라갈까? 엄마는 몰라요. 왜? 얘 체온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 뭐 떨어진다는 거 알아도 엄마가 자기 체온을 올릴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 불가능해. 엄마 기술은 안 돼. 엄마 체온 올라가게 안 가게? 가요. 간다고. 네. 엄마는 몰라요. 이 참, 응? 이 참,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런 현상을, 마트노, 인펀트, 세모, 뭐 되게 어렵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학자들 항상 어려운 명칭을 붙이길 좋아하니까. 싱크로니.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체온 동조. 희한해. 그 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큐베이터보다 더 성능이 더 좋아. 그런데 엄마는 자기 체온이 조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본능적이에요. 그러면 엄마 체온은 어떻게 해야 하면 올라가느냐? 엄마의 뇌에 체온 조절 센터 중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빨리 작동시키면 체온 올라가고 천천히 작동시키면 체온 떨어진다. 그럼 그 엄마가 그거 작동해요? 알아요. 아기가 해? 알아요. 본능적으로 돼. 그러면 누가 아기 체온이 떨어졌는지 엄마도 모르는데 누가 알며 누가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조절하는가? 여러분, 그런 희한한 본능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그것은 이런 본능적 현상은 다 무엇을 향한 현상이다? 생명을 향한 현상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모든 본능적 현상은 누군가가 나를 죽지 않고 뭐예요? 살리려는 노력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전지.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만 아는 전지한 존재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있다. 그게 없으면 본능적 현상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심장이 왜 뛰게? 여러분 심장 뛰는 거 여러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자, 심장 안 뛰면 죽어! 아시겠죠? 그거를 매 순간마다 탁탁탁 조절하고 뛰게 하는 그런 신호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은 그 신호에 의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언제? 억장이 무너질 때. 그래서 모든 본능은 어떤 순간에 정지됩니까? 기가 막힐 때입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본능은 무엇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본능이 활발하고 기가 막히는 사람은 본능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각도에서 봐도 참 우리는 이러한 누군가가 나를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하려는 그 노력을 나 유전자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야. 계속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살아있도록 돌보시는 돌보심이라고 부를 수 있고, 돌본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요?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범우주적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것이 딱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힘이 불끈 나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살지를 못하고 내가 나이가 들고 들고 들어가면서 계속 본능을 뭐요? 억제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억제되면 암세포 생겨도 자연치유 본능이 억제돼서 암세포가 활개를 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본능을 작동시키고 활발하게 만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내 뇌세포를 조절하는, 또 나의 무엇을 조절해? 나의 뇌파를 조절하는, 위대한 에너지다, 이 말이야. 생명 유지 에너지다. 그 생명 유지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력 혹은 생기, 생기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시더라도, 이 초창기에 이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이거 운동하고 맑은 공기하고 야 이거 괜찮네. 이거 효과 괜찮네.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 내가 뭐 아무거나 막 술 먹고 뭐 삼겹살 먹고 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맨날 오염된 공기 속에서 그러면 나는 그런 생명 본능들을 뭐요? 억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 요소를 어떻게 제거해 버리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지.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좋아져 가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생명 본능을 작동시키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본능의 그 주체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신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면이 없어. 결국 어떻게 되면 아이고 오늘도 죽어나 사나 햄밥 먹고 또 풀 먹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또
또 눈도 오고 하는데 그래도 나와서 또 걸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아, 매너리즘. 한국말로 만네리즘. 결국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행동에 불과해. 건강식, 아휴, 지겨운 건강식도 해야 돼. 아따, 이거 뭐, 이렇게 해 먹으려니까 귀찮아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되면, 본능이 억제되어 버린다. 아시겠죠? 본능이 제일 활발할 때는 생기가 넘친. 그럼 생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선미 사랑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자. 야, 이건 내 이런 분야에 내가 전혀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이 생명 본능을 다시 일깨워서 치유가 돼야지. 여러분, 그 독한 내 생명 본능 자체를 망가뜨리는 항암 치료나 이런 거 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1년, 2년, 3년 환자 몸은 계속 점진적으로 망가져.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가 생명 본능을 촉진하는 치료요. 망가뜨리는 치료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능 자체를 작동 못 하도록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식물에 지능이 있겠습니까? 아이큐가 얼마나 될까?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plant intelligence라고 불러요. 자, 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면 원숭이도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숯을 먹으면 그 독이 흡수된다는 것을 아는 지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그건 본능이지. 왜 그런 거는 또 본능이라 그러면서 이런 거는 또 식물의 지능이라 그러는데 나한테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이 사고의 그 일관성이 없고 그저 형편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나무 잎사귀다. 이게 애벌레예요. 자, 그래서 애벌레가 이 나무 잎사귀에 붙었다. 그러면 잎사귀가, 애벌레가 붙었네? 라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참, 그렇죠. 네, 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알고, 나무 잎사귀를 깔아먹기 시작하면, 나무 잎사귀에서 그 나무 잎사귀를 구성하는 잎사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 안에 물론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보니까 여러 유전자가 다 있겠지만은 어떤 유전자가 탁 켜져요. 아, 또 참 잎사귀 유전자 켤 줄도 안 해. 무슨 유전자가 켜졌냐면은 어떤 특정한 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독성 물질을 먹어. 잎사귀가 생산해놓은. 근데 그 애벌레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면, 애벌레가 뭐 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뱃속으로 들어가면, 아, 이게 소화가 안 돼. 소화 억제 물질.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배탈이 나가지고,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해요? 아고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잎사귀에 붙어있질 못하고, 땅바닥으로 어떻게 해? 떨어져.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참, 머리 좋죠. 네? 아, 이 잎사귀들은 개미, 뭐, 사람보다 훨씬 낫네. 이런 거는 식물 지능이 아니라 뭐예요? 본능이야. 본능이란 건 생명체 자체가 하는 가진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보호하고 원숭이들도 보호하지만 무엇도 보호해요? 식물들도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박수! 예.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을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놀라운 뭐예요?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그 유전자들 자기들을 조절해 주는 어떤 전지전능성을 가진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희한한 거. 자, 애벌레가 여기 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양쪽 그 근처에 있는 잎사귀들의 유전자가 타닥타닥 켜져. 켜져. 그 이번에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뭐 집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뭐 글라우 이렇게 만지면 냄새 풍기는 거. 가만 놔두면 냄새 안 해요. 그런데 뭐 탁 만지면 냄새 풍겨요. 그거는 탁 만지는 순간 그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그런 냄새 나는 물질을 생산해서 공기에도 뿌린다고. 그러니까 야, 만지지 말고 꺼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물질을 솔솔 공중에다가 생산해서 뿌리면 이게 무슨 물질이냐 하면 이 향기가 말벌들이 좋아하는 말벌들. 말벌들이 날아다니다. 그래서 말벌들이 날아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애벌레가 있는 거. 그래서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잎사귀들이 어디 가서 배웠는지. 그 이런 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식물에 지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이 다 대부분의 이 생물학자들은 무신론자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이면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가 지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아시겠죠? 그 사랑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 사랑 에너지를 받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뉴스타트는 그 본능의 실체를 사랑이라는 특수한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인간 자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전지전능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억제되었던 본능을 되살려서 치유하는 길을 뉴스타트라고 한다. 그러므로 뉴스타트는 식이요법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운동요법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모르고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물요법하고 이러다 보면 지겨워져요. 지겨워지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다시 꺼지기 시작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식이요법 하는 곳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요법, 뭐, 열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전혀 뭐예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면에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아. 그저 치료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이걸로서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정신 자체가 안 낫는 정신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2부 세미나에서 그 본능의 근본적인 실체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그 우리의 본능을 조절하고 계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나깨나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 알수록 고맙다고. 아멘. 네, 고맙다.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의존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랑을,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사랑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자, 어쩌냐고 우리 배웠습니다. 가인은 동생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주지 뭐요? 않고 가인에게 호소하는 거야. 회개하라느니, 너 죽을 줄 알아라느니, 예. 벌 받아야 싸다느니. 그런 얘기 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동안에 성경에 있는 여러 그 상황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 무슨 조건을 걸고, 이래야만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라고 말한 거 하나도 함,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 아,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뭐,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죠. 점점 내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그런 사랑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될 때, 그러면서 그거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쌓이지를 뭐예요? 알아요. 아, 그래서 다시 강의를 다시 들어보고 강의 시간에 노트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이런 놀라운 초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이거 기다렸다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뭐예요? 이야, 모든 본능은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에너지가, 그 생명 에너지가 조절하고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이부 강의를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더 깊이, 깊은 인상을 받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좋은 인상을 받으면 오해가 풀려, 안 풀려? 풀립니다. 예, 네, 풀리죠. 이때까지 나쁜 짓 하는 놈 벌 주는 게, 예? 네? 그런 게 하나님인 줄로. 더럽게 인상이 박힌 건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좋아졌다. 그 인상이 좋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유전자를 조절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죽여주고 계시겠구나. 네.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활이 뉴스타트 생활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온 세상 만사 복잡한 거. 이런 복잡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짜증만 나고 걱정만 되고.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힘든 일
나는 지금 암에 걸린데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자, 하나님 내보다 훨씬 더 해결 잘합니다. 아시겠죠? 맡기고 여러분들은 정말 1분 1초 온종일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본능을 촉진시켜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